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가 이동근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뭐 조금씩 가르치고 있고, 특히 사진 작업은 다큐멘터리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작업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약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것들을 사진을 찍고 진실화하는 것들을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짧게 진실화하고 제가 그걸 이제 저희 개인 작업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이 아닌 타자의 삶도, 타인의 삶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게 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양하고 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분도 분명히 또 차별도 받고 있고 굉장히 힘들게 또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오는 개인의 삶의 파괴들, 이런 것들, 그리고 가족이 파괴되고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폭넓게 봐야 할 부분들이 좀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집중을 하면서 저도 작업을 하려고 했고, 보는 사람들도, 보는 관객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보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굉장히 넓게 보면 휴머니티 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가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지켜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많은 것 같고, 굉장히 요즘 사회 자체가 좀 물질화되어 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때때로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기도 하고 강조도 하는데, 작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그런 것들을 미리 진물을 발견해가지고 진짜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진이든 예술이든 역할 중에 하나가 환기시키고 그걸 담론을 또 이끌어내고 하는 것들, 그래서 또 뭐 크게 뭐 변화까지 촉구하진 않지만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일단 내가 바뀐다고 하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내가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뭘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 아 이렇구나, 뭐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조금 이렇게 파급이 되어 가지고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살기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거는 아리랑 예술단이라는 타이틀로 탈북민들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없던 사람들이죠. 1990년대 말에 최초로 이제 이렇게 북한을 탈출해 가지고 남한에 넘어와서 이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약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넘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이 그 지긋지긋한 북한의 노래와 춤을 다시 추고 그것들을 남한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